연습문제 160표입니다. 야, 표현 예술이다. 나 기로 씻. 씻은 똥의 똥. 똥 한 조각이. Damn. Damn이 이제 뭐 제기랄 정도로 보는데요. What? 뭐 whether about something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문장은 좀 이따 보고요. 똥은 귀합니까? 안 귀하니까. 보통 귀하지 않죠. 물론 개똥도 약이 쓰면 없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not care at all, not to care at all. care는 뭐 신경 쓰는 거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군 무엇이나 누군가에 대해서. 그건 똥조가리 하나도 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씻은 어떤 문제가 있죠? 약간 쌍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무엇이야? Look, you look like shit. 그것처럼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있어서, 그렇죠? 여성들과 아이들은 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두 개를 또 나눠놨습니다. 어떻게 쓰지 한번 볼게요. 다음 분이요. I don't give a 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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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좋아요. Shit. 네. What them? Them. What you think I will do it anyway? 그렇죠. 뭐예요? 네가 뭘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전혀 상관 안 해. I will do it anyway. 어쨌든 간에 난 할 거야. 라는 얘기고요. 이제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음. 이게 참 그 자녀분들과 이런 대화가 왔다 갔다 안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골차고 이렇게 해서 골차고거든요. 이제요. 그리고 shit about 예, 그렇죠?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shit what 예 골차픈데 다음 분이요. She doesn't give a damn shit about prices. She always buy expensive stuff. 예, 그녀가요. Doesn't give a damn about prices 또는 shit about price. 가격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Always buy 비싼 거를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능력이 되는가 보죠. 그렇죠? 이때는 나쁜 예. 말이 아닌 겁니까? 예? 지금 이 문장은 예. 나쁜 말이 아닌 겁니까? 나쁜 말 자체는 아니에요. 좀 상스러운 표현이죠. 좀 말장난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걸걸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많이... 지금 이 표현도 안 좋은 뭐 비속어 같은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하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댐을 쓰세요, 그럼요. 댐을 썼어. 그게 걱정이 되시면 상관없어요, 그때는. 야, 너 전혀 신경 안 써. 나 네가 말하는 전혀, 전혀 그냥. 씻만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씻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런 쌍스러운 느낌이 있지 이 표현 자체는 그렇게 쌍스러운 건 아니에요. 예? 그냥 나 절대 신경 안 쓰거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신경 안 쓰는 상황이 기분 좋은 상황일 리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쓰는 겁니다. 전혀 네가 뭐라든 간에 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됐고요. 홍물리 씨 볼게요. 뉘앙스. 뉘앙스인데 뉘앙스. 예. 왜 이제 한국에서는 뭐 그 뉘앙스가 그게 아니잖아 라고 하거든요. 근데 뉘앙스는요 한국에서 이제 목소리에서 미묘한 느낌이지만 목소리의 차이뿐만이 아니고 이제 어떤 미묘한 차이를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영어에서 그렇게 자주 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얘기하는 그 목소리에서 이렇게 전달되는 느낌 있잖아요. 이런 톤이에요. 톤. 그 뉘앙스가 좀 이상하다라는 건 뭐예요? 너무 비꼬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건 이제 톤입니다. 톤. 그래서 이제 톤으로 바꿨으면 되는데요. 톤은 이제 어조나 논조 또는 색조 같은 것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요. 다음 분이요. He was aware of every nuance in her voice. 그녀가, 그가 aware는 뭐죠? 인지하고 있었다. 모든 그런 미묘한 그런 것들, 미묘한 느낌 또는 뭐 그런 차이 미묘한 차이를 그녀의 목소리에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의미를 담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묘한 것들을 다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미묘한 차이를 미묘한 거 발음 좀 해. 뉘앙스. 그거 나와 있잖아요. 뉘앙스. 이게 뉘앙스라고 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거 제대로 된 발음이라고. 뉘앙스. 콩글리시를 한국어로 적으셨을 때 이렇게 하면 못 알아보셨어요. 그 콩글리시 오른쪽에 그 문자로 뉘앙스라고 나와 있고 밑에는 뉘앙스 나와 있으니까 제목. 네, 그러니까 제목이 뉘앙스라니까 틀린 거고 이제 뉘앙스
안 했었겠지, 설마. 네, 일단요. Must. 일단요, 볼게요. You must, 거기요. You, 다음. Yeah. You must be, 그루지아. 조지아. 아, 네. 조지아. 그루지아 나라 이름 아닌가요? 예. 뭐, 그래도 다행이에요. 조지아를 가라지라고 알게 되셨어요. 예, 네, 그죠? 가라지. You must be 가라지. You must, you must be 조지아. She said in a friendly tone. 예, 아, 너 조지아구나. 이런 얘기예요. You must be, must은 확신이죠. 확신. 너 조지아 맞지? 라는 사람 얘기예요. 이름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라지도 아니고 조지아도 아니고, 예. 실수해서 말했습니다. 그 뭐야, friendly 어조죠, 어조. 네, 친근한 어조로 말을 했고요. 다음 분이요. I could feel urgency in his urgency. tone. Urgency in his tone. 나는 느낄 수 있었어요. 급함을, 다급함이죠, 급박함을. 그의 어조에서 보시죠. 다음 분이요. She doesn't like me. I can sense it from the tone. Oh, 예, 제가 참 그 문장을 저희가 그냥 대충 읽지만 특히 톤 같은 경우에는 You must be Georgia. 너 조지아 맞지? 실세드 그 친근한 어조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사실. 그 다음에 내가 느낄 수 있었던 뭔가 급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또 하잖아요, 말로요. 목소리로 보니까 되게 뭔가 급하더라 그런 얘기고요. She doesn't like me 이런 건 정말 현실에 사무치는 문장이죠. 나 안 좋아해. 내가 알 수 있다니까. 뭐라고요? 감지할 수 있어요. 그냥 목소리의 어떤 어조로부터 감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문장을 보실 때, 야 이거 참 쓰기 좋겠다. 그런 내가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나가시면 문장이 되게 다르게 보여줄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신문 어떤 그런 거를 보고서는요. 건질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것에서 우리가 건질 것들이. 제 책은 문장이 많거든요. 다음 거 볼게요. The tone. The tone of the report on STDs among teenagers was highly critical. Yes. The tone. 톤은 어조인데 이제 그러니까 리포트니까 논조로 볼 수도 있겠죠. 보고서의 STD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성적으로 transmitted는 이동하다는 뜻이죠. 전파하다. 미트는 미션 그래서 이제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트랜스는요 바꾸다 어디 건너서 그런 뜻이 있죠. 성병을 STD라고 합니다. 무슨 뭐 시외전화 상품 이름 같죠. 옛날에 DDD 같기도 하고 예 티네이저들 사이에 그 어조 성병에 관한 그것이 매우 크리티컬이니까 이제 비판적이었다라는 얘기죠. 크리티사이즈가 비판하다는데 다음 분이요. Tones of green has been used on the web. 월 뭐죠? 다른 색깔이니까 색조의 색조, 녹색의 그 색조들이 사용 have been used가 동사죠? 사용되어졌다 되었다 그 벽에라는 얘기고요. 한정점 보겠습니다. 1번이요. He was injured in the first half. He continued to play in the second half. 예, injured. 절드가 아니고 injured. injured. 예, 그가 부상당했죠. 전반전. 야, 우리가 얘기한 전반전. 전반전을 first half라 그러는구나. 책 하나 보이죠. 예, 전반전을 영어로 뭐라고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하빈이요. 부상을 당했죠. 네? 홀더우나도 네, 맞죠? 부상당했음에도 예, 그렇죠? 전반전에 부상당했음에도 후반전에 계속해서 경기를 했다 라는 얘기가 숙제입니다고요. Continue to 동사 원형 계속해서 공급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공급해 줄게 파일을 너의 회사에 그러면요. I will continue to supply 이렇게요. Supply the tiles. 예, to your company. 다음 분이요. Michael divorced his wife. Divorced. 아니야. 입술이 붙는 순간 피가 나겠지. Divorced his wife. She had an affair with his boss. 마이클이요. 이번엔 예, 마이클이요.
이혼했지요. 누구누구와 이혼하다라 그래서 with를 쓰지 않습니다. Will you marry 뭐라 그래요? Me 그러죠? with를 썼다 지우세요. 이혼했어요. 그의 아내를 이혼했습니다. Had an affair. Affair는 affair의 기본적인 뜻은 뭐라 그랬죠? 일. 우린 바람을 피웠다. 얘는요. 뭔가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륜이 되지요. 그게 보스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죠. Because나 since 바람 피웠으므로 as 시간적으로 따지면 바람 피운 이후에 그러면 after도 되고요. 바람 피우기 전에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Before 됐고요. 다음 분이요. 3번이요. I don't give a damn you marry, but you marry don't have a child. Don't give a damn 뭐예요? 상관하지.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 답은요? Marry. 오빠 결혼하는 거. 누구와? With, 아, 컨디션. Who죠? Who. 결혼을 누구랑 하겠어? 사람이죠, 그렇죠? Who you marry? 누구랑 결혼하는지는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 그 다음은 뭐예요? 누구랑? Whoever you marry. 누구랑 결혼하는지 간에 애는 낳지 마. 라는 얘기예요. 그러네. 또는, 뭐요? 언제 결혼하는지 신경 안 쓰여요, 그냥? When you marry. 언제 결혼할지 신경 안 쓰는데, 언제든지. Whenever you marry. 언제든지 결혼한다면, 언젠가 결혼한다면, 뭐라고요? 예. 아는 갖지 마. 예, 아니에요. Whenever you, but?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앞에, when. 그, 지금 칸이 빈칸이죠. 빈칸이 두 개이죠. 예. 그치요? 그럼 이제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까는 저거 뭐였어요? Who. 누구를 결혼하든지, 또는 whoever you marry. 또 돼요. 또는 언제 결혼하는지 그러면요. 언제 결혼하는지 맨 하나씩 가니까 지금 제가 앞뒤로 가니까 막 헷갈리는데 예. 누굴 결혼하든지 후나 뭐 후에버 유메리 걱정하지 않아요. 예. 언제 결혼하든지도 후 유메리도 걱정하지 않고요. 결혼할지 안 할지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웨더? 이후나 웨더. 그렇죠? 당신이 결혼하든지 안 할지 나는 그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누구랑 결혼하든지 간에 그러면은 이제는 그 부분은 whoever you marry나 또는 언제 결혼하든지 가면은 whenever you marry나 또는 이제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if you marry입니다.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다 헷갈렸어요. 결혼하게 된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 애는 낳지 마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제일 어떻게 보면 적당한 것이 지금 이제 who you marry 나는 whoever you marry 누구랑 결혼하든지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데 뭐 그런 거 쓰시면 돼요. 애는 낳지 말라고요. 다음 분이요. 4번이요. I'm sick of people saying they know everything about Australia or the States or Canada or the UK after living there for only a couple of years. Living. 예. 지금 이제 영어 실력이 문제가 아니고 예. 그 이제 호흡이 짧으신 것 같아요. 운동을 하신 문장이니까는 숨을 쉬시는데 예. I'm sick. 은 아프다라는 뜻도 있고 sick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토하는 거죠. 예. 아주 지겹다는 뜻이죠. 결국은요. 아, 토할 것 같아요. 아, 그냥. 뭐라고요? 사람들인데 saying은 동사 친구입니다. 끊어보세요. 풀었으면요. Who say? 예. 말하죠. 뭐라고요? 답은 혹시 아세요? That 이하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Saying that 이하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안다고 모든 것을. 나라들에서 뭐 이외요? After living there for only 얼마면요? 한 2, 3년, 1년 산 이후에. 그 나라가 어떻더라? 이게 제일 심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죠? 사실을 얘기합니다. 워킹홀리데이 왔던 학생들. 한국 돌아가서 호주가 어떻더라? 개떼처럼 달렸습니다. 호주에서 뭐 사건에 따라 그냥 가끔 그냥 몇백 개씩 달려요. 그런 안 좋은 걸로.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라이크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좀 안 계세요? 혹시
이제서야 생각이 드세요? 그래도 네. 아,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 네. 그렇죠. 마이크를 쓰려면 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saying이 아니고 토킹으로 바뀌어요. 토킹. 예. 토킹 마이크. saying은요. 뒤에 목적어가 나와요. 대부분요. 그래서 say, 대디아가 목적어로 대디아를 말하는 사람이고요. 토크는 자동사로서 이제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거든요. 토크 about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토크 like 이런 식으로요. 토크를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밑에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말하다가 몇 개 있어요? 그 네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모칸 있죠? say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거나 that 주어 동사, that 주어 동사가 목적어예요. that 이하를 말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미는요, 그 목적어, 정보 및 그런 문구를 그냥 전달인 거예요. He said, 뭐라고 말했어요? Open the door. Open the door가 목적어인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Open the door라고 그것을 말했다는 얘기고요. Joe said, hello를 말했다는 목적어지, hello가요. To her. She said that, 주어동사 나오죠. 영국에서, 아니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말한 거예요. Tell은요,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뭐요? 사형식. Tell me something 이라고 하잖아요. Tell me. 나를 사랑한다고. 뭐 나오잖아요. 그걸 영어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Tell me. 나를 사랑한다는 뭐예요? Tell me that 주어동사인 거예요. Tell me that you love me예요. 예, 그 사형식인데 사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 나온다고? Tell me는 사람. 그럼 뭐 예문을 보니까 돈. 말 그대로 정보 전달인 거예요. 그때 Don't tell me what to do 그러면요. 나에게 뭐라고 뭐 하라고 말하지 마. 그런 얘기고요. She told me that she was born in Canada. 맞죠? 말했는데 뭘 말했어요? That 이하를 말했다는 얘기죠. She told me 뭐에 관해서 말했습니까? 그 사고에 관하여 사람이 나왔고요. Talk나 speak는 뭐요? 자동사로서 목적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밑에 이제 중요한 게 그 의미예요. 말하는 행위 자체. I'm not talking to you. 너한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떤 정보를 전달해요? 여기서 I'm not talking to you. 말하는 행위. 예. 아무도 대답 안 하세요. 예, 그렇죠? 네. 말하는 행위 자체. 너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녀에게 말하는 거야.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anymore. 말하는 행위 자체를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고요. I speak to Jason. Jason에게 어떤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speak English라고 그러죠. 채책점은 speak English very well. 네.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말을 하는 거죠. 영어로 말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됐고요. 1번이요. 다음. 이거 지금 네모칸에 있는 거 숙제예요. 예. 말하는 거요. 잠시만요. 만들게요. 예, 전치사 1번이요. Could you please give me some advice? Give me. Yeah. Some advice. Advice. 도망갈 수가 없죠. Buying a second-hand car. 고개를 들고 얘기하면은 입 모양도 걸리고 소리도 걸리고 이렇게 숙이고 얘기했으면 소리를 제가 알아듣고요. 일단요. Give me 다니 give me. Could you please 주세요. 약간의 뭐를요? 조언을 좀 주세요. 답은요? 빚 아니구나. 사는 것? 사는 것? 와 사는 것? 어바 세 관한 거 어바 지나 온도 돼요. 어드바이스 뭐에 관한 중고차 사는 거 좀 살라 그런데 좀 조언 좀 해주세요 라는 얘기죠. 다음 분이요. 2번이요. She is perfect. Capable looking after the house while we are away. 그녀가요 완전하게 capable은 능력이 되는 거죠. Capable of죠. 예. Capable of인데 뭐라고 하나요? 뭘 하는 거예요? Looking after. 돌보는 거죠. 우리 집을. We are away. 여기 가 있는 동안에. 뭐 전혀 없을까다. 라는 얘기가 다음번에 3번이야. She always looks like she's drunk. 그녀가 항상 보여요. 마이크, 모모처럼요. 그녀가 드러그는 여기서 마약. 답은? In. On. On. 네. 한 것처럼. 저 상태가 B.
띵 켜 있는 거예요, 블럭을. 예, 마약한 상태처럼. 본인 사람이 좀 있지요, 가끔씩. 없으세요? 네, 없으면 다행이고요. 4번이요. I'd like to see. I'd like to see the new computer system action now. L 소리 때문에 I'd이 된 거예요. I'd. 소리 때문에. 예. I'd like to see. 보고 싶어.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이 다른 작동하는 걸 in action이라고 해요. 전혀. 예. 아, 이게 돌아가는 걸 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 분이요. 5번이요. The police searched for missing child 3 months vain. Vain. 막판에 또 방심하니까 vain이 됐어요. vain이죠. 예, 마지막까지 긴장하는 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플리스가 경찰이요. 경찰 앞에는 보통 더죠. 경찰이 찾았으면, 경찰관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찰이란 집단이. 서치는요? 서치는요? 서치 수색하다. 수색하다, 수색하다. 예, 수색을 했어요. 뭘? 미싱은 잃어버린 거. 실종. 네. 근데 3개월 동안? In. 4. 이제 4. 동안. 답은? In vain입니다. In vain은 헛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밑에 네모칸 한번 볼게요. 뭐라고요? 그의 죽음이 must not be in vain. 홈워크입니다. 요 그대로요. 그의 죽음이 헛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다 이름만 바꾸면 되죠. 뭐요? 가수 신해철. 그렇게 상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신해철 쓸 때 must not be in vain 하시면 됩니다. 그 주어를 자기가 아는 사람으로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기억력이 달라집니다. 이걸 그냥 읽는 거하고 내가 아는 사람으로 제가 항상 문장을 자기 얘기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기억력 차이가 한 10배 차이가 날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됐고요, 일단요. 다음, 그 결론적으로 뭐예요? 수색 작업을 했는데 찾지 못했다가 되는 거죠. 다음 분이 6번이요. You must replace the... Replace. L 소리 때문에. Place the worn-out tire on new one soon. 지금도 좀 약해요. Replace라고 나와요. Re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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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요. 잠깐만. N만 해볼게요. N만 해볼게요. Replace. Replace. 지금 됐어요. 네. Place인데. 잘 못 느끼세요? 느끼셔야 돼요? 반드시 교체해야 됩니다. 원아웃은요? 원 밑에다가 where라고 적으세요. where. w-e-a-r. 어디? 입당 아니고 또 무슨 뜻이? 달타란 뜻이 있죠. 달아버린, 다 닳은 타이어, 에어 타이어를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것과 하니까는? with입니다. with. 밑에 네모칸 한번 볼게요. 대통령이요. 교체한 거죠? 뭐를요? 목적어를? 그의 10 주된 어드바이저니까지 대통령 보좌가 좀 되는가 봐요. 누구를요? 제임스 월터와 교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습하시고요. 꼭 하세요. 문장 만드시고요.